또 붙잡힌 거야? 아, 참나. 동료 찾았냐? 그래, 너 빼고 다 붙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가서 이제 여긴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여기, 저는 여길 처음 오고, 처음 왔을 때이문 있잖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여기 진짜 다 있거든요? 불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층, 내려가면 또 저렇게 층마다 다 있어요. 엄청 많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 돌아봤어요. 진짜 여기는 다 돌아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다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건 좀 아니잖아. 아, 2cm 부족해, 2cm. 가자. 아이씨. 됐다, 여기에요.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왼쪽, 오른쪽 끝 있는데, 여긴 어디지? 가 아니라,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길 보이죠? 장식이 있는데, 그다지 뭐 의미는. 저기구나. 아, 깜짝 놀랐네. 우리 본인은 대체 언제쯤 나왔을까? 고문관, 이리 와. 헬리가 없으니까 좋구만. 센데? 의외로? 하나, 둘, 셋, 한 번. 간다. 이게 이렇게 낙사, 이렇게 낙하를 하라고 고양이 반지 준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빠르게 가라고. 한번 깬 사람들은 성기사 투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걸 알게 되고 죽일 테니까 어차피 죽이는 김에 빨리 가라고. 여기서 보스가 나오는데. 얘랑 에보니 워리어를 붙여놔야 되거든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에보니 워리어는 아래층에 있는 관계로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네, 잡으면 돼요.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약한 애기 때문에. 잡으면 돼요. 뭐를, 이제 썸네일로 쓰려고 그랬는데. 돼지 같은 데서. 지금 나중에 할 거야. 아, 지금 해야 열지. 명시. 투구 있고 이것저것 있어요. 보다시피 별거 없습니다. 감옥장 위골 소환. 가져가죠. 그래, 가져가자. 그래, 모처럼인데. 치명타도 30% 붙어있고. 일로 오면은 에보니 워리어가 있던 그곳이죠. 데려옵니다. 이리 와. 여기 멍청이 껴있을 거다 알아. 이 새끼 어디 갔어? 야! 아니, 이거! 암 걸려 뒤지겠네. 야, 어디 갔어, 또? 니가 갈 데가 어딨다고, 여기서. 돌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 죽여놓고 갔어야 되는데. 아. 야. 이럴 리 없어. 얘가 시체인지 생명인지 모르니까 둘다 쓴다. 안 보여. 야! 아, 진짜 이거. 에보니 워리어 가출했네, 이씨. 너 혹시 모르냐? 니가 뭘 알겠냐? 보니야! 아, 제발 진짜 이러지 마. 대체 어디 간 거야? 네가 갈 데가 어딨다고 솔직히. 어? 제발. 개자식아. 야, 한 2연패 하더니 지금 얘가 기가 확 죽어서. 아, 나 미치겠네, 이거. 한 바퀴 돌아야 되나 내가? 엄마 뭐 시체가 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진짜 시꺼멓게 생겨서 구분이 안 가. 여기서 제가 못 와서 지금 날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아, 갈 수 있구나. 잠깐만, 잠깐만. 여기 설 수도 있어요? 새끼 어디 간 거야? 살아있는데 이거 보면은, 그쵸? 살아있는데 없어! 미친놈이야! 저기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아, 올라가서 설마 멈춰 있는 건가? 그럼 나한테 왔을 텐데. 미아찾기 시즌2야? 아. 여기도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늪단 말이죠. 개놈이. 여기서 여기 안 되고 와서 왼쪽 보면은 난 모르겠다. 이제 오던 말던 맘대로 해.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몰라. 오던 말던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 나 이제 나가서 싸울 거야. 나가서 살 거야. 혼자 살 거야.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여기 어디야? 아, 몰라, 내려가. 에보니 워리어, 이 자식. 이연패 하더니 퇴근하셨어.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끌고 왔건을, 구출했건을. 아, 진짜. 이래서 안 되는 거지. 이게 뭔데, 손이 이렇게 생겼냐? 아직도 끼고 있어? 기묘하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이동해보죠. 빠른 이동으로. 그래, 발라의 문까지 가자. 보니야! 야, 이 새끼 이거 사람 밀당 장난 아닌데. 밀당 장난 아니야? 근데 얘 무물 안에 있었으면 이동 안 됐어요. 원래 내부 안에 있으면 이동 안 돼요. 지금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동이 된 거지. 라이 걸려있으면은. 아. 가자. 따라와. 허니하니. 여기 보면은 막 기사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여기는 볼만, 여기는 올만해요. 여기 아이템 좋은 거 있거든요. 여기 와서 얘 잡으면은 얘 말고 얘 말고 얘도 존재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때리는데. 그러지 마. 알아서 잡아. 오, 진짜 세긴 세다 너. 간다? 얘가 아니라 요쪽으로 가야 돼요. 원래는 여기를 뚫고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나중에 가고 여기 볼 게 많아요. 일로 가서 이 비질런트 내에서 가장 실용적인 동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동료가 아니라 적입니다. 열어주면은 나한테 난리쳐요. 적이에요 그냥. 묶여있을 뿐. 오야. 아, 놀랐잖아. 안 그래도 심장도 안 좋은데. 어? 어, 킬포션 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뺏어본 것 같은데. 맘대로 해. 가자. 어, 우리 검둥이 해쳐줍니다.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간다. 여기에요. 오땀시 이렇게 됐을까? 그래. 여기 이 친구가 지금 머리가 없죠? 내 목은 어디에? 어디서 잃어버렸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라졌어. 너 왜 이렇게 말이 짧아졌냐? 어디, 아, 이게 괜찮아 보이네. 자잔이 가져갔다고 말을 하는데 카지시 부딪힌 다음에 없어졌다고. 배로 소리를 낸다. 자, 목이야. 이렇게 하면은 반대 방향이야. 더! 머리가 돌아가죠, 지금 몸이. 살짝 반대 방향이야. 더 돌려봐. 너무 돌렸어. 이렇게 해주면은 정면으로 보이죠. 좋았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동료들과 떨어졌으니 수돈으로 갈 거야. 돈을 못 빌려줘도 힘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얘가 왜 실용적인지 보시면은, 알았어. 여기서 안 되고요. 수돈 돌아가면은, 뚜루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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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거슬려 이씨. 어때? 안에 있나? 아 여깄네. 얘도 뭐하세요? 가자 가자. 얘가 왜 실용적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거 망치. 이게 무기에 떨어진 적을 죽인 다음에 돈이 나오는 건데 때렸으면은 이게 내가 이걸 들고 한 대 때리고 동료한테 주이게 하면은 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좋냐? 돈이 얼마가 나오느냐? 몇천 원씩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의상인데 멤버 6번 일단 가자. 어제도 오늘도 장작목이 내일은 뭘 태우는 걸까? Let's go. 가자. 가자. 돈 귀신. 감옥탑에서 가면 돼요 이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말고 일로. 짠. 가자. 이리 와. 이걸로 3인팟. 적수는 없지. 어우 위 하나 가운데 하나. 알아 잡어. 어차피 참고로 비질런트 동료는 활을 안 쓴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활을 쓰네요. 미친놈이 뭔 짓이냐. 야, 너 되게 아파 보인다. 겨드랑이 사이에 그 쏙 박혔는데? 어우 얍.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됐어. 내려와서. 좋아. 뚜뚜뚜뚜뚜. 아, 알아서 와, 이제. 잡았으면. 저 친구가 근접을 때려줘야지. 돈이 생기는데. 원래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물기를 때리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귀찮은 관계로 숙련도가 낮으니까. 디벨러 석상 있죠. 페페 잡아줘. 얍. 그레고리 경계 쪽지 5번. 5번 모두에게 모두 건강해. 난 여전히 건강해. 하수도나 지옥 감옥탑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면서도 어떻게든 헤쳐나올 수 있었어. 여덟 성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적어뒀어. 아무래도 여덟 성인은 알레시아회가 에잇 디바인 신앙을 주문하던 결과인 것 같아. 각 신격이 당시 성직자나 유력자 등으로 바꿔 써진 것 같아. 자료에 따라 대굴대굴 이름을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변경이 매우 격렬했던 모양이야. 그 때문에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지 못했고 정도의 전쟁 후에 깨끗이 사라져 에잇 디바인 신앙 사이에 숨어들어온 모양이야. 디벨라 만세. 모두의 여행에 축복이 있으라 라고 하네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됐고 그다지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우리 안 썼네. 좋았어. 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바깥에처럼 4개가 있어요. 4개의 문이 있고 열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끝에 문으로 가야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쪽 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걸 돌리면 열리는데 여기는 열리지 않아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즉 한쪽 길로만 가라 이거죠. 즉슨 여기는 볼 게 정말 많아요. 바퀴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다 봐줘야 됩니다. 봐줘야 돼. 납골당 발견.
여덟 성인의 광장, 납골당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성인 간장부터 가보죠. 가까우니까.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좋은데 갈 데가 없어. 비켜봐. 우리 에보니 친구들 다 어디 갔죠? 두 분이나 계시는데. 여기는 진짜 보스가 많아요. 보스 정말 많으니까 에보니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때문에 쟤를 안 버리고 온 거예요. 여기를 보려고. 근데 왜 안 와? 미쳤어? 그래 이리 와. 야, 너 그냥 집에 가라. 방해된다. 여기서 들어왔고 일로 가야죠. 자, 이번에는 울타르 납골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아, 내가 그냥 해줄게. 잠몹인데 뭐. 너는 보스랑 싸워야 되니까. 너가 한 거냐 방금 거? 이거 좀 멋있었다. 네가 한 걸 리 없는데? 너 불법 없잖아. 누구야? 누가 선빵 치고 튀었어? 뭐야 이거는? 들어간다. 안 좋은 느낌이 든다. 들어간다. 어디 거기서 뭐야? 아유, 뼈 폭풍. 들어와. 오, 샴블즈까지 이해해. 예이. 제 뒤에 지금 실루엣 보이죠?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래 왔어 맨. 보이지? 자물쇠 달아놓는 것 봐. 바로 앞에다가. 악마 같은 녀석. 그래 알지. 그치 가 싸워야지. 왜 안 통하니? 야 잠깐만. 그래 잘 들어갔어. 보여줘. 2대1로 붙어야지. 뭐하는거야. 어디 보자. 에브니 워리어 이제 이거 2대1 이기면은 너가 펠리나한테 진거랑 구발리한테 진거 다 청산해준다. 고생. 어이 날려버리면 시작하죠. 썸네일 가까이죠. 2대1로 싸우면서. 그래 지금 쟤는 뭐 포르투갈 전사야. 뭐 머리가 길어. 어우 야 이길 수 있지? 아직 방패 들었으면은 여유 있는 거예요. 체력이 진짜 없으면은 회복마법을 쓰기 때문에 방패를 버리고. 야, 웬일이야? 그렇게 격파하는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나 숨어 있자. 걸리다가 쳐맞을 수 있으니까. 딜이 약간 좀. 아우 이제 회복하죠? 나 말고요. 쟤랑 싸우라고요. 지금 네 부인 막고 있잖아요. 병신아. 뭐 다 들 거야 나. 그래. 오야 잠깐만. 야. 그래 아직 살아있지. 가죽밖에 나이프 대검이죠. 안 써요. 참을같이 생겼죠? 그랬죠. 아티마의 모피 여기 있는데 이게 다예요. 여기 뭐 딱히 없습니다. 보스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 가자. 어디를 가느냐. 내가 갈 곳은 뭐야 이거. 가죠. 이리 와봐.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끝내자. 이리 와봐. 그래 어울리는데 펠리나이랑? 너가 덩치가 좀 크긴 하다.
자, 그럼 오늘 스카이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스카이림 마무리 짓도록 하죠. 모두 빼빼 저장하고 2부로 넘어갑니다. 저는 네. 유튜브는 여기서 종료.